4부 연애 대장. 아. 자, 어떤 소식 있나요? 자, 유재석이죠. 유누님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유누님 FA에 나왔어요? 네, F는 네. NC라는 소속사에서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죠? 안테나라는 소속사로 갔는데 2열 있는데 네. 네. 안테나가 보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인수합병된 거죠? 네, 그래서 네. 떠도는 소문이 이제 정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론 100억원가량의 계약금을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계약하게 되면 3년에서 5년인데 3년이라고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위에서 이 정도 시장가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도 마찬가지 연예계도 존재하는데 보통 이게 1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유님 정도면 계약금이 이 정도 해야지 회사에서도 투자를 하면 그만큼 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 100억에 3년이다라는 게 커서 계약 기간이 3년이 아니고 5년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언론이 나오고 있고요. 100억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5년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뽑으려면 100억 투자한 만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유님이 근데 1년에 버는 금액 제가 볼 때는 100억은 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정도 충분히 투자할 수 네. 있다. 그리고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네. 비록 카카오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다분히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뭐 네. FNC 엔터테인먼트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절친인 송은희 씨 때문에 들어갔게 되고요. 아, 송은희 씨. 지금 송은희 네. 씨는 FNC를 그만뒀고 절친인 김숙 씨랑 같이 그러니까 1인 기획사는 아닌데 이렇게 이게 소규모 기획사로 제작사 해갖고 만들던데요? 제작사도 같이 하는 그렇죠 같이 네. 하고 있죠. 자체 제작을 하면서 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전지적 참견 시점이란 프로그램이 송은희 씨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와 것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FNC에서는 뭐 응원한다 앞으로의 뭐 유재석 씨의 의사를 존중하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한다라면서 6년 동안 고생 많았고 고마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렇게 네. 좀 잘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군요. 그래서 제가 100억이라는 계약서를 보니까 예. 아 계약서도 공개가 됐나요? 네. 공개는 안 됐고요. 이게 다 추측입니다. 추측? 연예인들이 예. 나오는 계약서는 대부분 다 추측이고요. 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싹쓰리로 되게 유행했잖아요. 아, 어마어마했죠. 네. 그 관련된 멤버들 B 씨랑 이효리 씨가 있는데 B 씨도 100억 계약설이 예전에 떠돌았죠. 아, 떠돌았나요? 네. JYP를 그만두고 나올 때 FA 시장에서 100억 계약설을 돌았고 결국 자기가 1인 기획사한 거잖아요. 네, 나중에는 이제 1인 기획사를 했는데 100억설이 돌았었고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 내용은 없는데 뭐 연매출 500억까지라는 뭐 그런 엄청 어마어마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씨랑 같은 기획사로 갔잖아요. 네, 에스틴. 그 여기 뭐 모델 에이전시 네.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코로나 있다는. 터져가지고 사업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유재석 100억 초대박 계약. 앞으로 좋은 네. 활동 관심 집중됩니다.